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14일 속초의 아파트 건설 현장 리프트 추락 사고는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리프트를 지탱하는 연결볼트 일부가 풀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볼트가 풀린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